1급수에서만 산다는 다슬기. 이 다슬기가 듬뿍 들어가서 시원함이 배가 된 다슬기 해장국. 이거 한 그릇이면 숙취해서는 문제없습니다. 다양한 채소 위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고 다슬기를 솔솔 뿌린 다슬기 비빔밥.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선색 없겠죠? 너무 좋죠. 아삭한 무와 미나리를 양념에 버무리고 우와. 다슬기를 듬뿍 올린 다슬기 초무침도 별미인데요. 이렇게 많이. 그러나 인기 있는 음식은 따로 있었으니. 담백한 닭고기 위에 탱탱한 다슬기를 소복하게 올린 다슬기 백숙. 이야. 어우, 그 위에가 맛있겠네. 다슬기가 쫙 뿌려져 있고. 그래도 다슬기로 딱 벗겨 내놓으니까 닭이 산더미가 저렇게 큰 닭이 나오더라고요. 오, 진짜 큰데요? 우와. 닭다리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맛이 어때요? 진짜 최고네요. 다리 한쪽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크기. 이 백숙의 특이한 점이 또 있다는데요. 거기는 깃털만 빼고는 몽땅 다 들어갔어라. 네? 닭 발과 닭 똥집이 나온 백숙집은 참 특이한데 굉장히 나름대로 미각도 좋았고 참 맛이 좋았어요. 닭 구성물까지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보여주겠다는 주인장. 아하. 여기가 저희 닭 농장입니다. 직접 닭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닭을 방목히 키워서 좋은 품질의 닭을 바로바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닭을 손질해서 이 닭 부속물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건데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한 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바로 오시면 드시게끔 해드릴 수 있죠. 간, 모래즙을 압력솥에 넣는데요. 그 다음 다슬기 삶은 물을 넣습니다. 물 색깔 봐요. 다슬기 물에 닭을 푹 삶아 시원하면서도 담백해진 국물을 백숙 위에 듬뿍 붓는데요. 와, 맛있어. 여기에 부추와 다슬기까지 올리면 완성. 아, 이거 진짜 보양식이네. 이야. 닭도 다슬기도 푸짐한 건 기본. 요즘 볼 수 없는 간이네.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한 식감에 바로 엄지 척. 혼자 다 드신 거 아니에요? 닭 간.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닭발도 놓칠 수 없죠. 아, 정말 색다른 별미에 빠져듭니다. 맛있게 드시네요. 다슬기를 얹어 먹는 닭고기 맛도 특별한데요. 맛있어요. 쫄깃한 닭고기와 탱글탱글한 다슬기의 환상적인 조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너무 맛있다. 닭백숙만 먹으면 약간 그 좀 느끼하다는 걸 좀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슬기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굉장히.